어우, 저 뭐야? 어떤 차 역주행하나? 뭐야, 이거? 고속도로 같은데? 통일로 ICC, IC 부근이랍니다. 예, 도대체 뭔가요? 지난 2월 29일, 경기도 통일로 IC 부근, 사고 난 곳을 아는 집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러지 말았으면 해서 영상을 제보합니다. 소리가 꺼져 있는데요. 제가 크락션은 몇번 울리고 또차 번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향등을 켜기도 했고, 네. 근데 상향등을 켜면 안 된다는 영상을 본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 것인지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고속도로에서 통일로 IC 쪽으로 향하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번호판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차 뒤쪽에서 저 차량처럼 라이트 장비를 설치하고, 저게 아마 그 작업등 같은데요. 작업등. 저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에서는 크게 못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뒤에서 운전하니까, 어우, 예, 눈부셨고, 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저 작업등 저거 엄청 눈부신데요. 야, 어우, 이렇게 봐도 눈부신데? 요 블랙박스로 봐도 눈부셔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눈부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눈부시시죠? 안 볼래요, 안 볼래요, 안 볼래요. 눈부셔. 예. 저거, 모르고, 몰라서 그랬겠지? 어떤 차들은, 아이고, 아이고. 어떤 차들은 뒤에서 저거 한번 팍! 뒤차 놀래라고 일부러 그런 차들도 있어. 한참, 저 아마 모르고 킨것 같아요. 저 불법인지 아닌지.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났나? 저 뒤에 따라가는 차는 얼마나 눈부실까? 끝났어? 아직도 가? 고속도로에서 그럼 저까지 갈 때까지 쉬었다 가야 되나? 아직도? 차 번호 확인하려고 가까이 간것 같은데? 둘다 서가지고. 썼어? 다 갔어? 끝났어? 이거 다 보여줄 필요 있나? 그지? 아우, 눈부셔. 예. 아야야, 덮어. 아, 여기 또 보인다. 이거요. 처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도로교통법에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이렇게요. 도로교통법 37조 2항. 모든 차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마주 볼 때는, 예, 또 바로 앞차의 뒤를 따라갈 때 상향등 켜면 안 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불을 꺼준다. 근데 이건 뭐예요? 마주 보는 것도 아니죠. 앞차를 딱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뒤에 대해서는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저런 경우 규정이 없어요. 저런 경우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저런 건 이제 앞으로는 규정을 좀 만들어야 돼요. 저 눈뽕이잖아요, 눈뽕. 우리가 빵!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빵! 이 소음 발생시키는 것은 난폭 운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눈뽕, 이거는 보복 운전 말고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앞으로는 저렇게 눈뽕, 일부러 하는 눈뽕. 앞차에 대한 눈뽕, 뒤차에 대한 눈뽕. 저것도 난폭 운전자에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아이고, 눈부신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한 100m 될까요?
아우, 눈부셔. 뭐가 생각나세요? 저거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저 앞에 뭐가 가는데요? 여기요. 요거는 은빛. 은빛 LPG 그 탱크로리가 가고요. 저 앞에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에 뭔가가 있어요. 처음부터 보실까요? 자. 지금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가 딱 되네요. 비교가 딱 되네요. 지금 마침 또 아무것도 달지 않은 LPG 차를 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데도 훨씬 안 보이네요. 좋은데? 좋은데? 그죠? 네. 아이고, 아이고. 지금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가 딱 되네요. 오, 좋습니다. 지금 마침 또 아무것도 달지 않은 LPG 차를 가고 있습니다. 더 가까운데도 훨씬 안 보이네요. 좋은데? 좋은데? 그죠? 요거요. 테디님 차, 테디님의 트레일러에 요거랑 같은 걸로 만든 반강 판초위. 저 트레일러의 약 3분의 1 크기가 됩니다. 판초위를 비가 올 때는 위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를 펼치면 저렇게 큽니다. 저거를 자석이 있어서 딱 붙어요.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고장이나 사고 났을 때, 저 뒤에서 오는 차한테 마치 전광판처럼, 우리 건물에 보면 높은 건물에 그 광고 전광판, 그렇게 저게 딱, 저 밝기가, 공사 중 그러면서 옆으로 저 비키라고 노란색 그 사인카요. 그거보다 더잘 보인답니다. 실험하신 테디님하고 다이내세님께서요. 그리고 저거는 보이기는, 그러니까 우리 저 다닐 때 시내에 보면은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이 어떨 때는 뭐, 또 사람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하얗게 보이잖아? 그 하얗게 보일 때눈 부셔요? 안 부셔요? 눈 부시진 않잖아. 하얗게 잘 보이지? 눈이 부시거나 눈에 자극을 주진 않지. 눈에 자극을 주면 그걸 달 수가 없어.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긴 하는데 눈에 자극을 주거나 눈 부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요, 아까 보신 이거요. 제가 이거 작업등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지금 이거 미얀마 양궁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거를 우리 다이애네스님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다이애네님 이거랑 비교하면 이거 눈뽕이네요, 이거요. 이 반강 그 판추위는요,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잘 보일 뿐, 눈에 전혀 자극을 주거나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냥 전광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주면 안 되죠. 이걸 입고 다니더라도 어떤 분은, 이거 입고 하는데 운전자들이 딱 보소, 눈부셔. 그게 아니고요. 잘 보일 뿐입니다. 아까 저렇게 저 작업등 저건 아마 본인이 꺼야 되는데 실수로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뒤에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빵빵 아저씨 작업등 작업등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